스텔라가 학교에 처음으로 전학을 왔네요. 인사할게. 자기소개 해볼까? 자기소개를 합니다. 아령하세요. 아령하세요? 너 몇 키로 하세요? 전 한국말이 서툴러서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스텔라. 그 말에 기분이 상한 텔라예요. Hey guys, I'm Stella. I'm from New York. 그냥 영어로 해버리는 스텔라. Nice to meet you. 오, 나 nice to meet you 알아들었어. Nice to meet you 알아들어서 기분 좋은 오비키. 텔라야 안녕. 텔라 안녕. 저 때부터 텔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 빈자리가? 저기 설아 옆에 앉으면 되겠다. 오. 설아 옆에 앉게 되는 텔라. 하이. 그래서 그 셋은 이야기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 나 한국말 잘해. 엄마 한국 사람, 아빠 미국 사람. 오, 한국에 언제 왔어? 나? 도착했어, 어제 여기에. 자, 마지막 거 필기하고 수업 끝! 급식을 먹기 위해 달려나가는 오비키와 백설아! 근데 텔라는 급식실이 어딘지 잘 모르죠. 잘 모르는 텔라를 위해 다시 돌아가는 엄마? 비키입니다. 텔라야! 너 급식 먹는데 어딘지 모르지? 같이 가자. 춤을 같이 추면서 친해집니다. 어? 너 그 춤 알아? 나도 그 춤 아는데. 회장님과 정부장님이 같이 스텔라의 오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하네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체형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고 우리 애들이랑 조화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디션 미팅 잡을까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오디션을 보게 되는 스텔라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석을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스텔라라고 합니다. 과연 잘 볼 수 있을까요? 긴장되네요. 오, 힙하게 춤을 추는 스텔라. 비키와 설아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스텔라는 오디션에 합격해서 비키와 설아와 같이 춤 연습도 하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게 됩니다. 비키네 집에서 같이 재밌게 놀고 추억도 많이 쌓아가는데요. 나와주세요. 나 드럼 칠 줄 알아. 어? 드럼 칠 줄 알아? 너 드럼 배웠어?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팀 했는데 드럼 쳤어, 거기서. 오, 진짜? 추억을 주제로 줬더니 어릴 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하겠다네요? 비키와 설아 텔라는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서 시크릿 주주를 커버하기로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과연 잘 볼 수 있을까요? 드럼 앞에서 준비하는 텔라. 오. 오비키의 팬비트에 맞춰 노래하는 텔라.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구한테 장난칠까? 또 장난할 거리가 없나 찾아보는 장난꾸러기 오비키입니다. 그때 마침 음악을 듣고 있는 텔라가 보이네요. 수학? 어려워요? 0점! 텔라야, 수학 어려워? 어, 수학 진짜 어려워. 너 수학 0점이래. 수학 0점. 나 0점까지 아닌데 누구야? 누구야? 0점 0. 장난꾸러기 오비키입니다. 수학 0점이래. 오비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근데 지금부터
따라서 시작! 텔라 셋! 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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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투 설아 아 진짜 어렵다 반장 둘 반장 반장 텔라 둘 텔라 텔라 오 반장 넷 반장 반장이보다 아. 잘하네요 아 또 틀렸어 아 세수로 돌렸어 반장은 세수로 돌렸어 텔라 되게 정확하게 넷이라 그랬는데 진짜 나한테 세수로 돌렸어 반장 넷 완전 정확하게 넷이라 그랬는데 완전 웃겨 야, 3일 뒤에 몸무게 재는 날이니까 3일 뒤에 몸무게 재는 날? 큰일 났어요 족쇄탕을 이불에 녹여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SNS 광고를 보고 있는 텔라 벌써 살 빠지는 기분인데요? 오 이거야 이 속세탕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이 솜사탕을 물에 녹여서 마시면 솜사탕? 솜사탕을 물에 녹여서 먹는다고? 어머머 어떡해요? 저 설탕물일 텐데 아이고 한국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네요 비키는 유지했고 다음 스텔라 스텔라 몸무게 재는 시간입니다 왜요?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나 이거 먹고 뺐는데 물에 녹여서 마시면 다이어트 된다 그랬어 당연히 찌지 뭐야 이거 솜사탕이네? 이걸 물에 녹여 마셨다고? 그러라 그랬어 그거 혹시 솜사탕이 아니라 속세탕 아니야? 나도 그 광고 페이스북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어 맞아 페이스북 속세탕? 솜사탕은 먹으면 살찌지 설탕 덩어리인데 정말? 다이어트 대실패 다이어트 대실패해버렸네요 얘들아 우리 설아네 아줌마한테 송편 만들어드릴까? 송편? 왓츠 송편 송편? 이런 떡 같은 건데 추석 때 먹는 떡이야 엄청 맛있어 어우 떡 나 떡 좋아해 설아네 추석 분위기 안 나니까 추석 분위기 물씬 나게 송편 만들어드리자 그래 그러자 고마워 얘들아 나 이렇게 만들었어 우와 엄청 커 우와 이거 진짜 내 얼굴이랑 똑같다 누가 난지 모르겠다 이대로 먹으면 돼? 아니 아니 이건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떡이야 우와 전자레인지도 돼? 전자레인지 돌려줍니다 나을 것 같네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드리려고 송편 만들었어요 만든 송편을 설아 엄마한테 드리는데요 예, 이건 설아 얼굴이네 한 번에 알아보셨다 맞아요 설아 얼굴이에요 이걸 너네들이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한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먼저 만들자고 했어요 제 아이디어예요 제일 큰 건 내가 만들었어 어유라고 해야 돼 어른한텐 아 맞다 존댓말 My bad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이 치마가 예쁘지 않아? 뭐 치마? 아 진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바지를 치마라고 잘못 적어한 거 맞지 텔라야 반장이와 친구들과도 재밌게 지내는 텔라 아 진짜 망했어 완전 아 너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개야 네 개 Only four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텔라가 조금 시크한 편인데 오늘따라 활짝 웃네요 맞아 내 이야기는 언제 해줄 거야? 텔라? 너는 오늘 오늘? Today? 응 오늘 해줄게 오늘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불안하죠 불안해하지 마 오늘 이야기도 재밌을 거야 너 이게 뭐야 영어 시험이 이게 뭐야 영어 시험 엄청 못 봐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오리온 영어를 그냥 대체 이게 몇 점이야 10점이 말이 돼? 엄마 처음에 10점 만점인 줄 알았어 아 그거 10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영어 학원을 보내놓으면 뭐해 맨날 그 누구야 학년이랑 떠들고 둘이 아주 장난치고 놀고 있고 응? 선생님한테 아주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아 그때 마침 나오는 스텔라.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네 있었니? 네. 그래? 뭐라도 좀 먹었니? 아줌마가 포도라도 줄까? 포도? 스텔라 덕분에 오리온이 드론나게 생겼네요. 살았다. 고마워 텔라 누나. 의리의 스텔라. 자막 없이도 너는 알아듣는 거야 텔라야? 자막 없이 미드를 보는 텔라입니다. 텔라야, 너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지? 나 한국말 잘해. 어, 영어가 편하네 얘. 그래 텔라야, 너 리온이 영어 좀 가르쳐 줄래? 리온이? 리온이를 가르치게 생긴 텔라입니다. 아줌마가 과외비 줄게. 과외비? 오케이. 앞이 깜깜하네요. 어떻게 가르치죠? 리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6학년. 우리 엄마가 같이 배우래. 아유, 학년이까지. 학년이도 같이 하기로 했어. 학년이까지 네. 어떻게 가르칠까요? 학년이. 네. 네, 2대1로 하는 게 낫죠? 그래요. 서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서로 친구잖아요. 일단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기본기 테스트부터 할게. 내가 너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거야. 좀 먹으면서. 오 예스 포도 포도. 스텔라 선생님 말 잘 들어. 알겠어? 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말해요. 네. 지금 말하고 싶다. 말 안 듣는다고. 해요 해요 해요.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 리온이와 학년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 같이 과외하면 서로 좋은 거야. 맞아 같이 웬민이지. 상부상조 하는 거지. 맞아 상부상조 하는 거지. 상부? 그게 뭐야? 상부상조라는 사자성어를 스텔라한테 알려주는 오리온. 헬프 투게더. 야 그럼 되네. 헬프 투게더. 너 좀 잘한다 영어. 잘하지. 오, 오케이. Help each other. 오히려 역으로 한국말을 배우네요. 아이 가리시 뭐야? 알겠다 이런 말 같은데. That's right. 나 알겠다 이 말이야. 영어로 알려주면서 영어가 느는 오리온. 절친을 네 글자로 중마고라고 하는 거야. 야 영어 좀 잘한다. 나 영어 좀 들리는 것 같아. 야 나도 뭔가 알아듣겠어. 야 옆에 듣고 있으면서 영어가 느는 6학년. 브레. 그래 어때? 요새 영어는 좀 잘 되니? 어, 나 완전 잘해. 잘한다고? 오, excuse me? 얘 너 영어 배워.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를 해보라는 엄마입니다. You see? Subway. 외국인이랑 영어로 left. 이야기하는 오리온. Oh, I see. I will find the subway station on the left. 오케이 오케이. 바이. 이것만 간단히. 바이. Thank you very much. 어머머 바이 바이 바이. 어머 리오나 얘 세상에 너 지금 영어로 대화를 한 거야? 어 나 영어 잘해. 어머 세상에 얘 언제 이렇게 영어를 잘했니? 리오나! 리온이 영어 실력이 늘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요. 네? 여보세요? 어머 네. 그 리온이랑 학년이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됐다던데. 아유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리온이가 글쎄 외국인을 보더니 영어로 말을 술술술술술 하더라고요. 그 노랑머리 친구 우리 애도 좀 과외 봐달라 그러면 안 될까요? 스텔라요? 네?
우리 애들 영어 좀 봐달라고. 아, 네. 근데 왜 우리 집에 와요? 스텔라네 집을 안 가고. 나 이제 부자 될 것 같아. 부자 될 것 같아, 텔라. 텔라야, 근데 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주길래 애들이 영어가 늘었어? Nothing special. 리오는 학년 한국말 잘해. 나 한국말 알려줘. 영어로 알려줘. 근데 스텔라는 아직 안 왔나 봐? 스텔라는 어디지? 한번 전화해봐. 약속 장소를 찾기 힘들어하는 스텔라. 모든 표지판이 한국말로 돼 있어서 힘든가 봐요. 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긴가? 그때 이상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긴 것 같아. 숲속에서 텔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아, 그리고 스텔라 저번에 피크닉 갔었을 때 왜 연락 안 됐냐고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다? 어? 나 그때 재밌었어. 이래, 뭐가 재밌었던 거야? 오지도 않아놓고. 그래서 뭐 재밌는 일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텔라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걔 이상한 나라 갔던 거 아니야? 거기서 막 토끼랑 다른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나? 아무튼 걔는 특이해, 특이해. 아, 이 시간 너무 힘든 어떻게 것 같아. 어떻게 쏙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힘들어? 이제 너 차례야. 나? 나 이거나 가사 몰라. 얘 이럴 때만 한국말 못하는 척 하더라. 자기가 불리할 때는 한국말을 못하는 척을 합니다. 이래, 어떡해, 어떡해. It's uncool, Stella, come on. 이렇게 빼는 거 안 맞죠? 그렇게 빼는 게 uncool하다고 말해주는 오비키. 있잖아, 모른다니까 가사? 다 한 번씩 웃겼는데 1억이야? Come on! 하하, 가사 모르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김 실장님이 시킬 수도 있잖아. 아, 오비키보다 백설아가 더 무섭네요. 뮤직 큐! 궁지에 몰린 텔라예요. 결국 하게 되네요. 하나, 둘, 텔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니가 너무 멋져. 니가 너무 멋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멋져. 어떡해, 어떡해. 너무 멋져. 어떡해, 어떡해. 마지막까지 어떡해, 어떡해로 끝내는 스텔라. 아, 텔라 재미없다. 애교 쪽은 아닌가. 텔라 재미없다. 쉽지 않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능은 아니야. 텔라는 애교 쪽은 아닌가 봐. 아, 뒤에서 송곳이 잘한 것 같아. 나 케첩 플리즈. 라면 먹을 때 케첩을 뿌려 먹는 스텔라. 무슨 맛일까요?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뿌려? 나도 먹어봤거든? 근데 은근히 맛있더라. 은근히 맛있다고 하네요. 자. Thanks. 케첩을 고마워. 뿌리는 스텔라.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니? 근데 저 정도면 거의 케첩면인데요. 스파게티 맛일까? 맛있게 먹는 텔라예요? 방금 녹음 끝났어. 엄청 힘들었어. 근데 재밌었어. 월말 평가 녹음을 마친 스텔라. 아, 힘들다. 써야지. 불렀는데 월말 평가.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야. 봐봐. 난장판이 된 집. 난리가 났어. 엄마한테 혼나겠네요. 그러면 오바키가. 오바키가. 오비키가 컴퓨터 필승 터틀. 오비키가 난장판 만들었다고 일르네요. 뭐 먹어? 나도 줘. 과자 좋아하는 텔라. 잠깐만. 우리 다음에 영상에서 만나. 나 과자 먹어야 돼. 안녕. 과자 먹어야 돼. 안녕. 지금까지 이렇게 스텔라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스텔라의 비밀은 앞으로 오마이비키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